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온브레인 TV의 지식 소믈리에입니다. 오늘은 되게 재미있는 소식이 있어서 하나 가져와 봤는데요. 여러분, 제가 지금 나이가 40대인데, 저 어렸을 때는 바나나가 진짜 귀했고, 되게 맛있고 달았거든요. 근데 요즘에 이렇게 바나나를 먹으면 아, 뭐 별로 그렇게 달진 않은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아, 요즘에 흔해져서 많이 먹을 수 있으니까 별로 안 달게 느껴지나 보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게, 그죠? 실제로 옛날 바나나가 더 달았던 게 아니냐, 뭐 이런, 그죠? 이런 소식이 있어서 한번 재밌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YTN 사이언스 카드 뉴스고요. 자, 볼까요, 한번? 옛날 바나나가, 지금의 바나나보다 옛날 바나나 더 맛있었다는데, 볼까요, 한번? 자, 볼까요? 카드 뉴스네요.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하면서 네. 사과는 맛있어. 맛있으면 바나나? 예, 네, 바나나. 바나나 엄청 맛있죠. 근데 바나나는 기원전 5000년 전부터 오래됐네요. 그죠? 동남아시아 말레이반도 부근에서 재배되기 시작했다. 동남아시아. 네. 필리핀 저 아래쪽에도 필리핀도 유명하죠. 그죠? 그런데 그 당시 바나나 열매에는 엄청난 양의 씨가 들어있어서 열매를 먹기 위해서가 아닌 뿌리를 캐먹는 용도로 재배됐다. 이 열매가 아니다. 엄청난 양의 씨가 들어있네요, 진짜. 지금으로 치면 뭐 수박 같은 느낌인가? 열매에 씨가 없는 돌연변이나 바나나가 나타나서요. 바나나는 인간이 즐겨 먹는 과일이 되었다. 지금 돌연변이 바나나를 먹고 있는 거군요. 씨가 별로 없는, 그죠? 씨 없는 수박처럼. 만화 검정 고무신에서도 기영이가 귀한 바나나를 먹으면서 감동의 눈물을 흘리는 장면. 그래서 예전에는 맛있는 게 없었으니 바나나가 정말 맛있었나 보다 하고 생각을 했다. 그렇죠? 하지만 실제로 지금의 바나나보다 옛날 바나나가 더 맛있었다. 오. 지금 우리가 흔히 먹는 바나나 종류는 캐번디시. 그죠? 요렇게 깨끗하게 이렇게 생긴 거. 그죠? 하지만 기영이가 눈물을 흘리며 먹던 옛날 바나나 종은 캐번디시가 아닌 그로우 미셸이래요. 이렇게 생겼었네. 그랬나? 우리 때도 이렇게 생겼던 것 같은데. 아, 어쨌든 엄청나게 달았던 느낌이 나거든요. 아, 이렇게 생긴 거. 1960년 전까지는 그로우 미셸 바나나를 주로 먹었는데, 그로우 미셸은 지금의 캐번디시보다 곡선이 없고 짧으며 껍질도 두껍고 맛도 더 진하고 달콤하답니다. 아, 근데 이거, 저는 제가 먹은 건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이런 거 먹었습니다. 그래도 같은 캐본디쉬도 예전에는 뭔가 더 맛있었던 것 같은 기억이 나는데, 그죠? 자, 목욕탕 필수템 단지 바나나 우유가 그로우 미셸 바나나 맛과 비슷하다. 그로우 미셸을 먹었던 시기에 지금의 캐번디시는 가축용 사료로 사용되었다고 하네요. 야, 그런데 왜 지금은 우리가 캐번디시 품종의 바나나를 먹는 거냐? 그죠? 옛날에 더 좋은 그로우 미셸이 있었는데 왜 그렇죠? 왜 이렇게 됐을까요? 그 이유는 바나나 암이라고 불렸던 파나마병이 있어. 야, 이거 바나나, 파나마, 예, 파나나라는 중미 나라가 있잖아요. 근데 바나나랑 운이 맞네. 야, 이거 진짜 외우기 쉽다, 그죠? 바나나 암이라고 하는 파나마병. 파나마병은 1903년 중남미 파나마에서 시작된 병으로 곰팡이가 물과 흙을 통해서 바나나 뿌리에 감염되면서 바나나가 말라 죽게 되는 감염성이 아주 강한 병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병충해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유전적 다양성이 없는 품종 같은 경우에는 이거 병이 한번 싹 돌면은 그냥 뭐 초토화돼 버리죠. 그죠? 그래서 옛날에 포도 있잖아요. 포도나무. 유럽의 포도나무도 1900년대 초에 피록셀라였나? 그런 찐득이로 인해서 완전히 초토화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무시무시하죠. 이런 질병, 이런 것들 병이. 그래서 어쨌든 그로우 미셸은 파나마병에 저항성이 없었기 때문에 그 많던 그로우 미셸 바나나들은 다 집단 폐사를 하게 되고요. 결국 1960년대에는 바나나 생산이 중단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그렇죠? 그래서 캐번디시 품종은 그래도 그나마 그렇죠? 파나마병에 잘 견뎠기 때문에 그로우 미셸을 대체하게 되고 우리가 흔히 먹는 바나나가 되었다고 하네요. 야, 그런데 이것도 아, 여기 나와 있다. 하지만 캐번디시 바나나도 꼼짝 못하는 신 파나마병이 확산되면서 또다시 바나나는 멸종 위기에 처하고 있다. 아,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 되겠네. 저기
바나나를요, 그러니까 지금 유전자적으로 다양화시키고 병충해에 강한 거를 빨리, 그쵸? 이렇게 어떤 개량해내지 않는다면 우리 진짜 바나나 못 먹을 날이 올 수도 있겠네요. 그렇게 되면 여기 나와 있네. 미래에는 우리 후손에게 바나나라는 과일이 있었는데 말이야. 이렇게 돼 있고 되게 맛있었고 이렇게 설명하면은 이제 그러면 그 후손들은 네?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죠? 할아버지가?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 참 재밌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옛날에 먹던 바나나는 더 맛있었는데 그로우 미셸이라는 품종이 있었다. 그쵸? 참 신기합니다. 그쵸? 자, 그래서 여러분, 이런 소식을 하나 전해드렸고요. 내일 또더 재미있는 정보로 찾아뵐 테니까요. 꼭 시청해 주시기 바라고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정말 고맙습니다. 고맙겠습니다. 자, 다 누르셨죠? 예, 항상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그러면 안녕히 계시고요. 내일 또 뵙겠습니다.